그 태식도 여기 지금 태식 바라신 분들 이거 네 가지로만 하시면 됩니다. 욕망하셔야 돼요. 간절히 바라셔야 돼요. 대면하고 이러면 안 돼요. 대면하고 뭐안 되면 말고. 그래서 제가 태식할 때 자꾸 욕망하라고 하잖아요. 간절히 바라시라고. 근데 그게 그래야 하늘이 더 돕는다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게 그래야 더 몰입을 하게 돼요. 욕망하지 않은 일은 계속 몰입을 못 해요, 우리가. 자나깨나 생각나야 한번더 하죠. 그러니까 숨한번더 쉬려면요. 호흡 한 번, 단전호흡 한번더 하시려면 욕망해야 됩니다. 여유로운 분들은요, 내일 하면 되거든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하다 힘들면요, 아유, 뭐, 태식해서 뭐 한다고, 내일. 태식 안 하고도 다 잘만 살더라. 뭐 이런 거예요. 태식한 사람 뭐 별거 없더라. 태식했던 사람 치고 뭐 별거 없더라. 이렇게. 에고가 항상 변명거리를 찾기 때문에 간절히 원해야 끝나요. 원해야 하게 돼요. 안 원하면요. 느슨하면 변명거리를 찾아요. 에고들은. 오늘 꼭안 해도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내요. 왜냐하면 그게 힘들잖아요. 호흡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몰아쳐야 되고. 힘든 일일수록 미루고 싶어지시는데, 딱 그냥 생각 안 하고 바로 몰입하게 만들려면 내가 원해야 됩니다. 원하는 건 우리 고민 안 하죠. 아마 집에 막 새벽 몇 시에 들어가도요, 원하는 거 있으면 뛰쳐나옵니다. 아, 그거 먹어야겠다 하면 편의점 갑니다. 간절히 원하면 우리는 몸에 그 힘든 거 잊어요. 지금 저기 군인도 계신데, 제 얘기 제늘그 진주 교육사령부 가면 고개를 넘어야 종교타운 쪽 가는데요. 우리 있는 쪽에서 고개 넘어야 돼요. 근데 제가 다리가 접질러져 가지고 아픈데 고개를 넘어갔다니까 초코파이를 먹어야 종교 시간에 남들 다 가는데 저만 방에 있을 수 없잖아요. 가면 초코파이 두 개는 난 커피 한 잔을 먹는데 쫄뚝쫄뚝하면서. 근데 그런 간절함, 그러니까 평소에 간절함으로 무장돼 있으면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갑이나 다 떠나서 욕망해야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된다. 의심 없이 하게 되니까 고민 덜 하고 하게 되고요. 에, 이건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하려면 빨리 포기해야 되잖아요. 간절히 원하면요, 다른 걸 빨리 포기합니다. 근데 덜 원하면요, 사람이 더 원하는 거 찾아가요. 그래서 혹시 태식도 뜻을 세우신 분들은 부정적인 얘기 듣지 마시고 태식 꼭 필요 없다더라 뭐 이런 얘기 한번 간절하게 원해 보시는 게, 그러니까 방편상이라도 원해 보시는 게 좋아요. 방편상으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약도요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먹으면 효과도 잘 모르겠는데 되게 신앙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되게 간절하게 먹으면 이게 더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더 챙겨 먹게 되고요. 간절하게 생각하면. 이거 먹으면 산다더라. 뭐 이러면 먹는데, 그냥 그런 개념 없이 먹으면요. 뭐 며칠씩 그냥 안 먹기도 하고 잘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호흡도 약인데 계속 복용하려면 이거 꼭 해야 된다 하는 그게 좀 있어야 돼요. 마음에. 중요성을 되새기시면 더 열심히 하시게 됩니다. 몰라도 학당에 와서 몰라 해보고, 아, 너무 좋네. 이러고, 몰라만 하면 영원한 현존에 접속이 되는데, 이거 한번 해보고 좋네 하고 멈추시면요. 잘안 하게 돼요, 사람이. 좋은 줄 알지만. 좋지만 잘안 한다니까요. 근데 간절해야 돼. 이게 안주를 해야 된대. 한번 접속으로는 안 된대. 안주를 해야 완전히 내 거래. 안주한다는 건요. 예 쓰지 않아도 늘 인식되는 거예요. 지금 참나가 영원한 현존이 예 쓰지 않아도 늘 인식되셔야 돼요. 그럼 아까 말한 아라 아니고 선불교의 견성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견성이 일별한 걸 말하지 않아요. 일별한 견성. 한번 잠깐 본거 말고요. 딱 영원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왔다 갔다죠. 그러니까 그것도 간절하게 원해야 돼요. 수시로. 수시로 또 만나보고 또 만나보고. 저기 플럼빌리지 같으면 종 치잖아요. 누가 종을 치면요. 대화하다가도 멈추고 현존을 인식해야 돼요. 들이쉬고 내쉬고. 근데 우리 선빵에서 적용이 안 돼요. 종 치면 좋겠어요? 명상 좀 하려면 종 치고 종 치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일상에서 우리가 수시로 참나 만나는데 뭐 이런 방편을 좀 쓰시는 건 좋죠. 알람을 해놓는다든가. 그 팀야탄 스님도 그런 거에 되게 고수잖아요. 일상에서 깨어나게 하기는 그분이 참그 요령이 많아요. 전화 올 때마다 자기는 알람으로 생각한대요. 전화 오면요, 들이쉬고 내쉬고 하고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람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가지고 일상에 뭐 활용하려면 뭐 많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수시로 확인하는 거죠. 지금 영원한 현존 자리 어딨냐 하고 내가 접속되는가 하고 계속 해보시다 보면 어느 날 익숙해진 거잖아요. 그 영원한 현존에 이렇게 접속하는 것도 저도 지금 얘기하다마다 멈출 때마다 합니다. 말딱 멈추면 제가 눈을 딱 정도네요. 눈을 똑바로 뜨는 거가 저는 지금 접속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접속하는 방법. 느껴지더라도 더 강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애고가요. 애고가 더 기가 세요. 딱 접속을 해야 애고가 기가 죽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접속을 해보시면 눈만 똑바로 뜨면 접속되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꼭뭘본게 아니라 눈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눈 자체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거지. 꼭뭘 보지 않아도 돼요. 눈만 딱 정돈하면. 이게 제가 얘기했지만 거기 성악십도에도 있어요. 눈매를 존엄하게 하라고 돼 있어요. 깨어나려면. 그러니까 눈을 가지고 눈이 마음의 창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로 관리하기 그러니까 눈을 관리하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면 마음도 깨어나요. 마음도 똑바로지는 거예요. 눈이 흐릿하면 마음도 흐릿해 있어요. 너무 부담스럽다. 똑바로 뜬건 좋아. 근데 이거 연습 부지런히 해야 된다, 우리가. 이게 되면은요, 아라한이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래서 초기 불교 때 부처님 만나서 일주일 만에 아라한 된 양반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그거만 한 거예요. 정신만 차리기를 계속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 알아차리다가 영원한 현존 자리랑 딱 접속이 된 거죠. 들고 나는 거는 우리 시공에서 일어나는 변화인데 이걸 계속 알아차리는데 지금 일어나는 호흡을 알아차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딱 현존하게 된 거죠. 지금 여기 현존하면 지금이 영원이죠. 정신이 계속 밝아지실 거예요. 지금에 가까이 갈수록. 지금에서 멀어질수록 흐릿해지고요. 그래서 과거나 미래 망상에 빠지면 흐릿해지고요. 딱 지금 내가 뭐 하는지 보면 돼요. 지금 내가 뭐 하는지 보면 되니까 호흡이 제일 좋다니까요. 숨안쉴 데가 없으니까. 들고 나는 특히 단전호흡 여기 하시는 분들이니까 단전만 바라보셔도 깨어난다니까요. 그럼 의식이 밝아지잖아요. 이미 깨어 있었는데 더 깨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호흡을 바라보시는 연습이 될수록 항상 깨어 있는 연습도 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과거 호흡을 알아차려요? 지금 거를 알아차리지. 지금 들어오는 느낌, 지금 나가는 느낌. 요거만 하시면 돼요. 몰라랑 호흡만 하시면 요 괜찮아가 아주 중요한 게요. 괜찮다고 만족을 해버려야지 애고가 군말이 없어지면. 애고가 괜찮다고 안 해주면요 불안한 상태예요. 해 말어 여기 살어 말어. 예. 딱 좋아해줘야지 고민이 끝납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 이제 수컷 새들이 둥지 지어놓고 암컷 부릅니다. 암컷이 딱 봐요. 근데 못마땅할 때는 안 움직이게 더 없어요. 근데 딱 괜찮다는 신호가요. 둥지를 선보 인테리어를 선봐요. 암컷이 인테리어 선보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로 한 거예요. 괜찮네. 이게 좀 손을 보 좀만 선보면 괜찮네. 수컷 사는 거죠, 이제. 근데 이렇게 하다 가버려요. 수컷 이러고 있습니다. 황망하죠. 근데 마음 내야지 내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해줘야지 참나가 이제 내 법계에서 강력하게 힘을 발휘합니다. 내가 괜찮다고 해줘야 돼요.
딱 좋아, 괜찮아. 안 그러면요, 뭔가 결정이 안 난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더 해요, 말아요, 이런 거예요. 이참나 어떻게 더 안주해요, 말아요, 이런 상태예요. 지금 몰라, 괜찮아, 들이쉬고 내쉬고 계속 알아차려 보세요. 계속 밝아지실 테니까. 실제 눈앞이 밝아져요? 눈이 선명해지면 깨어나신 거예요, 더. 근데 체력이 딸리면, 아무리 집중력이 좋아도 체력이 딸리면 흐릿해져요. 인간은 육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며칠 전에도 또 소고기 먹었더니 밝아지더라고요. 소고기 먹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밝아져요. 여담이고요. 그러니까 기력이 좀 있어야지 육체는 더 깨어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육체의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육체를 떠나서 이 정신 자체는 불변이니까. 너무 깨어나게 말이 없어지셨네. 이게 지금 보살도 기본입니다. 영원한 현존자리, 참나자리 느꼈죠? 열반자리 의식했죠? 지금 우리 마음과 육신은 사바세계, 육도에 있죠? 탐진치의 세계에 있죠? 탐진치 세계는 계속 탐욕하고 있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가 부족하다, 뭐 해달라. 의혹과 탐욕과 이 분노 속에서,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계속 굴러가고 있고, 한쪽은 한 걸음 떨어져서 초연하고. 그냥 이 상황 전체를 보고 계시면 돼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은요, 탐진치도 좋아요. 알아차리면 돼요. 뭐 호흡이나 탐진치나 지금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고 계시면 돼요. 좋습니다. 다들 뭐 부담스럽네요. 다들 눈이 너무 똑바로 하셨어요. 그러면 거의 하느님이 강림하죠. 이곳에 강림하신 거죠. 다 같이 깨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그러죠. 그러면. 하늘 여는 법은요, 개천. 하늘 여는 법은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하느님한테 접속하면 돼요. 그럼 이곳이 지금 하늘이 열린 곳이 되는 거죠. 그럼 우주에서 영감이 이리 쏟아집니다. 지혜가 쏟아지고, 육남매가 출동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 구멍이 되셔야 돼요. 까만 종이로 창을 가리고요. 태양 비치는데 한 구멍씩 뚫어보세요. 구멍이 크면 빛이 더 크게, 작으면 작은 대로 빛이 들어오죠. 그게 보살이고 사도입니다. 지상에 빛을 끌어들일 수 있는 존재. 나를 통해 빛이 들어와요. 태양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들어오지. 그 채널 역할을 하셔야 돼요. 창구 역할. 그럼 내가 안 깨어 있으면요? 안 들어와요. 온몸으로 빛을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 못 들어와. 근데 내가 깨어나면 나를 통해 빛이 쫙 펼쳐지죠. 나를 통해 따뜻함이 펼쳐져요. 빛으로 뭐가 들어오냐? 따뜻함이 들어와요. 내 마음에 따뜻함이 쫙 흘러나와요. 유연함이, 육남매로 얘기해보면요. 초연함이 흘러요. 초긍정의 마음이 흘러요. 자명한 마음이 흘러요. 그쵸? 충만한, 조금도 부족한 게 없는 그 충만한 마음이 흘러나와요. 벌써 창구잖아요, 내가. 내가 깨어 있었더니 내 마음에 이 여섯 개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처럼 이 참나의 열매가 지금 싹이 나고 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이제 혼자 있을 때도 만끽하셔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많이 준비를 해놔야 남들을 상대할 때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쓰지 않겠어요? 우리 이렇게 깨어있으면 자존감 돌죠? 이 자존감은 누가 막아요, 이건. 에고적으로요, 내가 아무리 형편없고
못났다고 느껴도요, 참나 못났다는 말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건 하느님 못났다는 얘기잖아요. 부처님 못났다는 얘기니까 말 못해요. 내가 아무리 못났을지언정 내 안에서 빛나는 이 자리는 나의 자랑스러운 자리죠. 우주에서 제일 존귀한 자리인데. 그래서 덩달아 자존감이 생깁니다. 아무리 내가 스스로 나를 비하해봤자 여기 참나에서 나오는 자존감은 못 막아요. 그게 초긍정, 초연 이런 거죠. 충만. 충만하다는 게 자존감이죠.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